지난밤 뉴욕 증시는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매크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국내 시각 기준 자정을 전후해서 일본 현지 언론은 BOJ가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이로 인해 155엔 근처에 머물던 엔 환율은 153엔을 하회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시장 금리는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.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3에서 4bp 가량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세, WTI는 1.42%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. 정규장에서 1%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6%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성장세가 크게 두드러지지 못한 점이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마존도 정규장에선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시간의 거래에선 3%가량 하락 중입니다. 아직 실적 발표를 남겨둔 메타도 정규장과 시간의 가격의 움직임이 아마존과 유사합니다. 정규장에서 7.04% 내렸던 엔비디아는 시간의 거래에선 2.7%가량 반등하는 중입니다. 한편 테슬라는 리콜 문제가 부각되면서 4.05% 하락했습니다. 애플과 알파벳의 경우 강보합세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.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와 금융, 부동산이 강세를 보였고 IT와 필수 소비재는 부진했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